하락장이나 아니면 네. 조정장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아파트들 네.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 못난의 아파트들 그런 네. 아파트들이 뭐 더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더 많이 하락하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본 아파트들. 뭐 나홀로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락을 하면 다 하락을 하는데 네. 어떤 놈이 유독 더 많이 하락하냐 이거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하락을 많이 한 아파트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그 이전에 분명히 급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급등을 많이 했던 대형 변형. 그 친구가 확실히 하락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 또 좀 많이 오버슈팅 했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또 하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 대비 전세가율이 유독 너무 낮아진 아파트가 있어요. 매매가는 정말 높은데 전세가 전혀 못 따라가는 경우죠. 네. 그런 아파트가 나중에 대세 하락장이 오면 하락을 많이 해요. 이제 뭐 사례 같은 거 좀 볼까요? 네네.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선 1차예요. 이 친구가 과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네. 상승 2006년도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31평짜리가 2006년도에 10억 하다가 16억했고요. 그리고 13년도에 다시 10억으로 내려왔어요. 37.5% 하락했죠. 네. 근데 31평이 아니라 65평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거거든요. 네. 65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뜸하긴 하지만 막 마지막에 막차를 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5억 하던 게 39억 고점 찍고 다시 실거래가 상으로 18억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39억이 18억이면 반 토막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31평 때는 37% 내렸는데 얘는 53% 내린 거거든요. 역시 대형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분당 같은 곳에 가도 중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순회동이라고 있는데 그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네. 뭐 입지 좋아요. 근데 25평 같은 경우는 찔끔 올랐다가 내린 것도 거의 안 내렸어요. 업다운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이거 평수를 50평으로만 늘리면 확실히 다르죠.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네.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못난이가 그러면 훨씬 많이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도봉구, 동아 에코빌 34평 이런 아파트들 한번 띄워보면 이런 친구도 시간 지나면 뒤늦게 올라요. 그리고 당연히 오른 만큼 좀 내리죠. 네. 그 내린 게 뭐 엄청 많이 내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뭐 수치를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프 모양만 봐도 네. 아까 강남 아파트는 올랐다가 오르기 전까지 완전 내려왔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한 이 정도까지 갔잖아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똑같이 평당 가격으로 올라요. 야, 평당 한 500만 원 무조건 오르겠는데? 네. 그럼 20평 사는 것보다 60평 사는 게 낫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이 되는 거죠. 배팅을 네.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만큼 손실도 크죠. 그게 이제 대세 하락이 오면. 아무래도 욕심이 많이 낀 곳이 또 많이 하락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못난이들은 못난이라서 조금밖에 못 올라요. 빠질 것도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사실은 거의 정반대지 않을까 싶어요. 명군님,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네. 지나고 보니 이렇더라. 네, 네. 근데 이제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뭐 미래를 전망하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현재를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해 볼 수는 있죠. 네. 제가 하는 방법은 전세가율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전세라고 하는 게 실제 사용에 대한 가치니까 이게 좀 따라와주면서 매매가 올라가면 괜찮은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미국에는 전세가 없지만 월세가 있지만 월세를 역계산해서 전세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30억짜리가 만약에 전세가 20억 하는데 네. 우리 강남은 30억짜리가 전세가 10억 한다. 이런 우리가 너무 고평가된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매매가랑 전세가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거품 여부를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그냥 아예 사이트로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만든 알리알리 사이트에서 그냥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제가 열어놨거든요. 아. 알리 지도에 가면 이게 아마 로그인 안 해도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대치동에 있는 개포 5성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전세가율을 감안한 거품 정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과거의 전세가율 자체가 이게 지금 2009년 저점이었을 때 전세가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
27%예요. 매매 가격 대비 27%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거품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2016년도가 됐을 때는 전세가율이 뭐 60% 조금 안 되게 뭐 58%, 56%까지 올라가요. 이때는 누가 봐도 강남이라는 입지를 감안하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품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네.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거품 지수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보면 거품 지수가 높으면 이건 거품이다. 네. 위험하다. 반대로 이렇게 낮아지면 거품이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개포 5성 1차 같은 경우는 거품 지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딱 적당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범례는 이게 10보다 10 정도다. 거품 지수가. 네. 그러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거품 지수가 20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위험하다. 완전 거품이다.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조금은 안전하고 조금은 저렴하다. 이게 마이너스 20이다.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전세가를 진짜 실사용 가치로 보는 거고 네. 그럼 가격을 뭘로 보는 거예요? 매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실사용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투자 수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거품 정도가 얼만큼 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거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분당에 있는 것들, 순회동에 있는 대림 이런 친구도 보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사례가 51평이었거든요. 네. 자, 51평의 거품 수치를 보면 과거에 2007년도에 거품 수치가 34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2017년도는 거품 수치가 18이거든요. 마이너스 18. 이 정도면 충분한 저평가다. 근데 지금 상태는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상태다. 적정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딱 2007년도 이때가 딱 버블 세븐 시절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야, 그러면 지금 거품이 뭐 20 정도, 마이너스 20인 거 좀 없을까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방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릭해보면 돼요. 이거 그냥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냥 알리알리 들어가가지고 클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볼까요? 한때 조금 거주했었던. 창원 이런 데 한번 볼게요. 네. 창원 이런 데 가면, 그냥 무난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성주동, 한림프루지오 이런 것들. 네. 이런 아파트 선호해요. 이런 거 한번 클릭해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 이제 거품 수치가 22까지 높았던 시기도 있고요. 낮았을 때는 뭐 11 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8이에요. 지금 전세가율을 실제 거품이 아니라 전세가율이 네. 지금 몇 프로냐면 93%거든요. 전세가율이.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와 진짜 집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구나.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동네구나. 가 아니라 네. 이 아파트가 항상 90% 했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과거에 낮았을 때는 전세가율이 50%, 45%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죠. 네. 70% 하다가 지금 90몇 프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거품이 없다라는 거죠. 이분님 마지막으로 청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청주? 네. 청주도 해볼까? 네. 좋죠? 소득권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많죠. 복대동도 좋아하고 가경동도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에 가경동에서 가경 2편한 세상 이런 친구가 좀 인기가 있던 아파트였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이 친구도 옛날 거품이 있었고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수치를 보면 지금 이제 2009년도 이때 거품 수치가 23이었고 반대로 이제 2018년, 19년도는 이제 거의 한 10,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왔었고 지금은 플러스 6이에요. 이걸 보고 엄청 저평가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요 단지를 봤을 때는. 또 반대로 이제 여기 좀 인기가 없어 보이는 청주 가경뜰한채 8단지 이런 것들은 네. 거품 지수를 보면 지금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단지랑도 다르죠. 뭔가 좀 많이 못 올랐고 네.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높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분명히 달라요. 네. 이것들을 보면서 좀 체크해 나가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도 엄청 크게 잃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것만 보고 얘가 뭐 엄청 오를 거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잃지 않는 거랑 이걸 돈을 버는 건 다른 게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성공하려면 최소한 5가지를 지켜야 된다.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네. 이 다섯 가지를 다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죠. 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인 거고 실패 안 하기 위한. 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진짜 독보적인 거 하나 있어야지. 이건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하락을 피해가는 좀 너무 거품인 거를 좀 피해가는 용도가 크고요. 네. 이걸 보고 무조건 잊어갠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형님, 네. 그 오늘 알려주신 거 네. 구독자분들이 네.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조금 많이 상승한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조정을 많이 받은 지역이 좋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 너무 많이 오른 곳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대형이거나 특별한 뭐 호재, 먼 미래 호재, 그걸 보고 좀 오버슈팅 된 지역들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번 검증 작업을 전세가율을 가지고 거품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 지수가 10보다 크다 또는 20보다 크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대신에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이런 곳들은 안전한 곳이자 기회의 지역이니까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